안녕하세요. 아나파야 청춘이다. 청춘전략 원장 안병입니다. 개원을 준비하고 계시는 선생님들이나 또는 병원에 병의원에 취직하려고 하시는 분들께 조금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것을 좀 마련을 했습니다. 제가 사실은 의원을 3개를 오픈을 했고 지금 청춘재활의학과까지 해서 그리고 병원을 1개를 오픈해봤고 페이닥터 3번의 그러한 경험이 있는데요. 이것들을 다 마구마구 이러한 경험을 녹여서 여러분들께 가장 처음에 했을 때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처음에 갸우뚱한 그러한 내용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보는 코너를 만들었습니다. 오늘은 그 첫째로 비급여와 급여 그리고 100대 100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급여란 의료보험이 적용이 되지 않아서 피보험자가 모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의료비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대표적인 것이 도수치료, 그리고 체충격파, DNA 주사, 그 다음에 치과 쪽에서는 보철, 그 다음에 아직 일부 적용이 보험이 되지 않는 MRI 검사, 근골격계 MRI 검사, 근골격계 초음파 검사, 이런 것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급여는 무엇이냐? 급여는 의료보험이 적용이 돼서 각 항목별로 병의원에서 임의적으로 마음대로 가격을 못 받고요. 보험공단에서 매년 그러한 그 수가를 결정을 하는데 그 수가만큼만 받아야 되는 보험이 적용이 되는 것을 급여라고 합니다. 그러면 100대 100은 무엇이냐면 다음과 같이 100대 100은 평상시에는 보험이 되는 항목인데 보험이 적용되는 적응증에 해당 않는 경우 예를 들어서 A라는 약이 있는데 내가 그 질환에는 걸리지 않았어. 근데 다른 증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먹는 경우에 이를 보험공단에서 정해진 금액만큼을 환자분한테 부담을 다 시킬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신경차단술과 예를 들어서 물리치료를 했을 때 이것이 다 같이 보험 적용은 각각 했을 때는 보험 적용이 되지만 한 날, 같은 날 동시에 실시할 경우에는 비싼 것은 보험 적용이 되고요. 비싸지 않은, 예를 들어서 신경차단술하고 물리치료를 했을 때 비싼 신경차단술은 보험 적용을 시키고 나머지 진료비가 싼 물리치료는 보험공단에 청구를 하지 않고 환자분이 모두 100% 부담을 합니다. 이를 100대 100이라고 합니다. 즉, 의료보험에 적용되는 항목은 병원이나 또는 의원에서 마음대로 환자분들한테 받을 수가 없고요. 보험공단에 청구하는 것만큼만 환자분한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를 100대 100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궁금하신 것이 좀 해결이 되셨나요? 혹시라도 궁금하신 것이 있으시면 댓글을 달아주시면 저희들이 보고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청춘재활의학과 원장 안병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